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불맛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유튜브를 찍게 되었는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유튜브를 찍는 과정 중에, 처음에는 이제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탔어요. 자전거를 많이 타서 약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감량이 되니까는 이제 등산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등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하고 배우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고민이나 이런 인생에 대한 그런 가치관들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진짜 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제가 엄청나게 많은 번개나 모임에 가서 등산도 하고 여러 산을 올라가면서 느꼈던 게 사람들마다 저마다 인생의 큰 고난과 슬픔과 이런 것이 한 번쯤은 이제 겪어봤더라고, 제 나이쯤 되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이제 20대 때 겪었던 아니면 10대 때 겪었던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겪었던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말해도 이게 뭔가 대화도 안 통하고 제 나이 또래들한테는 대화도 안 통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이겨내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또 나이를 먹어서 어느덧 30대가 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되게 많은 생각을 갖고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삶의 위기나 그런 게 왔을 때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런 것 되게 궁금해서 저는 이제 좀 위대한 성현들이나 철학자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곤 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삶을 살아왔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윤리를 좋아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되게 어떤 삶이 윤리적인 삶인가 이런 것도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고 많이 보고 있고 지금도 베스트셀러로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성경이 저는 이제 성경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막 종교적이나 신앙적 이런 것보다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샀다는 거, 많이 팔렸다는 거, 많이 찾았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읽혔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제가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수적이다 이런 말을 듣곤 하는데 저는 그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러는 거가 사람의 그 삶을 바꿔놓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보수적이라는 건 뭐냐? 좋고 보존해야 되는 것들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가지고 있는 걸 보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진보적이라는 것은 또 뭐냐고 생각하냐면 불편하고 이건 조금 더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또 새롭게 개발하고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서 조금 더 바뀌는 것. 저는 이 보수와 진보가 이게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발전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낡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보존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피하고, 계속해서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욕심이 좋은 쪽으로 이제 발현되게 되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사람은 끊임없이 더 좋은 쪽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존재고, 끊임없이 그렇게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은 계속 갖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부족했던 모자라는 점들은 하나씩 더 배워나가는 점, 그런 게 인생이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그게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성경은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거기 안에서도 좋은 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좋은 거는 빨리 익히고 빨리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부족한 점은 빨리 또 새롭게 배우고 이런 과정이 저는 되게 즐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이제 등산이 끝나고 나면 이제 뒤풀이 시간에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고 있으면은, 아, 모든 사람에게, 이게, 20대 때까지는 그래도 그런 고난이 없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30대 때 되고 더 생각이 많아지고, 인생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다음 어떻게 이걸 또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하다가, 또 사람들이 또 성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듣게 됐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어느 순간 신앙의 필요성을 느끼고, 아, 내가 가려는 삶의 방향을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원래 저희 집안은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다 모태신앙이신데, 저는 그래서 이제 세례도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명동성당에서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았고, 굉장히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뭐 신학교 막 예비 신학교도 다니고 복사도 엄청 오래 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복사 활동도 되게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미사도 나가고 이랬었거든요. 제가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모순됐다라는 그런, 이성과는 맞지 않는 그런 모순의 점을 발견하고, 뭐, 그 다음에 좀 솔직히 말해서 귀찮고, 그날 또 이제 주말, 주일 때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좀, 한 17년 정도는 이제 제가 무교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문연듯, 사촌 누나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도대체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굉장히 착하게 살고 좋게 살아도 죽게 되는구나. 죽음 뒤에는 뭐가 있길래, 이런 걸 궁금하게 시작하면서 제가 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것 같아요. 약간 좀. 그 전부터도 제가 뭔가를 추구하고 있긴 했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못 깨닫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 확실하게 깨달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이런 안 좋은 점들, 어떻게 이겨나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뭐, 유튜브에 하면서 뭐, 이겨내고, 막, 극복해 나가고, 이런 것도 제가 모습을 보여주려고 다이어트도 하고, 이런 게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보다도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진짜 하나 그 어리숙한 저 되게 바보 저 멍청하거든요. 약간 그런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좋은 책들이 있으면 이런 걸 소개시켜 줄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성경을 한번 조금씩 읽어보고 하루에 3분 정도만 투자를 하더라도 하루가 좀 바뀌고 하루를 갖다가 어떻게 더 알차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할 수 있게끔 한번 성경을 매일 미사에 나오는 구문들을 아침마다 제가 또 아침 일찍 일어나거든요. 한 번씩 읽어보면서 그 중에서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반성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신앙이나 이런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요. 저는 물론 제가 처음에 천주교였기 때문에 천주교 카톨릭이 성경을 읽는 거지만 저는 종교라는 것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물론 그 제가 약간 좀 엉터리고 사이비라서 약간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좀 그냥 전 종교가 다 좋아요, 사실. 뭐 종교가 뭐 이슬람은 싫고, 뭐, 불교는 싫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다 모든 종교가 다 좋더라고요. 왜냐면, 종교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누굴 괴롭히고 죽이고, 막, 이런 말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비를 베풀고, 서로 어질게 대하고, 얼마나 다 좋은데, 나는? 하나도 놓칠 수가 없어. 다 배우고 싶어요, 저는. 전 좋은 거는 빨리빨리 다 배우고 싶어요, 제가. 그 중에서 왜 하필 천주교였냐면 제가 원래 천주교를 다녔었고 지금 천주교를 다니기 시작했고라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먼저 하고 이것도 뭐한 보니까 3년 동안 매일 아침에 이거 하는 게 끝나고 나면 거의 한번 성경을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불교에 관한 책을 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유교. 아, 공자님 말씀 얼마나 좋아요. 저 공자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 공자님 광팬입니다, 제가. 공자님, 맹자님, 뭐 철학가도 소크라테스 얼마나 다 좋아. 저 철학자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삶을 좀더 그냥 막돈 벌기 위해서 애착같이 살고 이런 것도 되게 멋있는 일이죠. 이런 멋있는 일이고 위대한 일이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 삶을 조금 현재를 즐기면서 살수 있게, 한번 나란 존재란 존재에 대한 탐구 약간 이런 거. 이런 걸 하면서도 이게 사람이 동물과는 다른 게, 자기 존재에 대한 반성과 탐구도 할수 있고, 죽음 뒤에 무엇인가 궁금해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게 약간 좀 다르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영적인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과 자체가 전 동물과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유튜브를 하는 김에 한 번씩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갖고 이제 1월 1일부터 원래 새해 1월 1일부터 이걸 하기로 제가 결심을 했었는데, 사촌 누나가 수녀님이에요. 그 사촌 누나 보면은 제가 사촌 누나가 수녀님인데, 수녀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카톨릭에서의 새해는 정확히 말하면은 2021년 11월 27일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일 뭐 너무 복잡해요. 사실 뭔지 모르겠고 그냥 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이거 진짜. 제가 말하면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즉 성물도 바친 사람들, 뭐 성물도 또 뭐야? 뭐 싸우는 거야 뭐야? 저녁도 드렸고 속죄미사를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는데, 새복 뭐저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라니까 많이 받을 거고, 결심은 다이어트를 확실하게 유지하는 것. 새해 결심은 그거야. 제가 내년 1월 1일에 새해 결심은 내가 뺀 살을 유지하고 그 지키는 거. 그다음에 사람들을 좀더 많이 사랑하고, 세계 평화와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될 수 있습니다. 될수 있어요. 왜안 된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되겠지. 지금 안 되면 뭐내 자손들 때 되고 언젠가 돼요. 우리는 한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기 뭐 정치 사상은 저랑은 완전 다르긴 하지만, 전 자유를 되게 중시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 자유를 억압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 사상조차도 우리 민족의 힘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구 선생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책도 있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되게 좀 잡다한 말로 빠졌는데, 올해 좀 이런 거 3년 동안 앞으로 유튜브 콘텐츠로 이거 해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읽어드리고, 제 생각도 어떤 거가 좀 있나 있으면 그걸 또 전달해드리고, 여러분 얘기 뭐 듣기 싫으면 앞에 딱그 말씀 부분만 듣고 딱 꺼주시면 되고, 그냥 저는 그거 제가 이제 여의치 않게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남을 이렇게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번역을 해줘야 됐던 일이 생겼었는데, 제가 할줄 모르는 그런 나라의 말을 번역이나 통역을 하다 보니까 되게 제가 원래 전달했 고자 하는 그런 말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때가 오더라고요. 내가 나 이런 말이 아니었는데, 번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 다시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완전 말이 바뀌어 있는 거야.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살던 그때 시대와 그때의 말이 누군가 기록을 했을 때, 일단 말을 기록했을 때부터 일단 와전이 되죠. 그 와전된 걸또 어디 로마어로 번역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또 와전됐겠죠. 그 로마어를 또 영어로 번역했을 때또 와전됐을 거야. 그 와전된 걸또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또 와전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와전이 안 됐어도 세세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가장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말하고, 나는 너한테 목숨을 다해, 나의 믿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나의 모든 이런 걸 다해 너를 사랑해. 이런 말하고 약간 좀 다르단 말이죠, 느낌이. 나의 인내와 나의 절제와 나의 희망과 소망과 모든 걸 다해서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한 거야. 난 너를 사랑해.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사랑이지만, 그 앞에 있던 모든 이런 말들이 번역되면서 저는 조금씩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제가 하면서 느꼈어요. 번역이나 통역을 하면서, 와, 되게 많이 바뀌는구나.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갈 때, 법정에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서 갈 거야? 누구를 위해서 할 거야? 근데 나는 간다, 법정에. 이렇게 되더라고, 이게 해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끼는 바도 한 번씩, 그 텍스트를 가지고 그때의 예수님의 생각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때 진짜 창조주가 있고, 부처님이 있고, 뭐 신이 있었으면, 뭐 알라가 있고 막 이랬으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신분, 신은 얼마나 인간을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루에 3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좋은 말을 한번 3분 정도 투자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굉장히 보람찬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항상 여러분한테 이제 긍정적인 힘을 주고 싶고 세상을 밝게 보고 싶고 약간 저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제가 바뀔 수 있었듯이 여러분들도 희망을 갖고 앞으로 좀더 진취적인 삶을 살수 있는 그런 마음의 뜨거운 불을 갖고요. 마음의 뜨거운 불만 있으면 언제나 청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춘이라는 그런 게 나이가 청춘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앞으로의 꿈과 미래를 가지고 언제든지 내 마음에 불을 지필 수 있으면 이 마음이 죽지 않고 내가 너무 늙었어. 나 늦었어. 나 너무 늦었어. 아, 나 이제 못해. 20살짜리가 그러고 있더라니까. 너무 늦은 것 같다. 대학 가기에는. 무슨 소리야. 내가 20살로만 돌아갈 수 있으면. 우리 30대 되면 그 생각하잖아요. 우리 20살로만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40대들은 뭐라 그러냐. 30대로만 돌아갈 수 있다도 좋다 그래. 50대들은 40대. 다 그러고 있어요, 다. 결국에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오늘이 제일 빛나. 이 마음에 불을 지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가 불반 TV를 하는 거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생각과 이런 걸 제가 전파하고 향기를 퍼뜨릴 수 있다는 거. 너무 너무 좋습니다. 예, 여러분도 꼭, 그런 마음의 뜨거운 청춘의 그 힘을 갖고 항상 하루하루. 전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90에도 청춘이 있을 수 있고, 90에도 도전이 필요합니다. 오늘에 보다 내일 좀더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배려해 줄수 있고, 남을 이해해 줄수 있는 그런 내일의 나를 꿈꾸면서, 저는 내일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만족을 모르는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재물적인 부분이나, 누군가 사람을 갖고 싶다, 이런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항상 저의 도전의 목표는 항상 제 자신. 내 마음에 사탄, 남을 미워하라고, 남을 시기하라고, 질투하라고, 남을, 험담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제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제가 이겨야 될 존재는 타인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인 나 자신. 타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은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이상하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제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타인은 그냥 거울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의 피사체예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 결국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생각하면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 있는 거고. 물론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항상.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고, 세상을 밝게 보는 것 또한, 제가 세상이 밝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밝게 보는 것일 뿐이고,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도 아니고, 항상 이 사람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사람이 나쁜 점을 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세상에, 좋은 점을 보고 있으면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이 밝고, 빛나고, 찬란하고, 이렇게 느끼는 거고. 세상이 공허하고, 고통스럽고, 세상이 염세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을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점을 보면 되죠. 어떻게 보고 싶은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산에 등산하면서도 느꼈던 게, 산은 그대로인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바뀌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제 자신이 바뀌어서 산을 보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삶에서 그런 느낌들을 항상 가지면서 어떤 삶을 살고 여러분은 어떤 스토리를 찍고 있는지 전 진짜 매우 궁금해요. 여러분의 스토리가. 저는 제 스토리가 어떤지 표현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거고, 사람들이 이해할 시간이 요즘에 되게 짧아졌잖아요. 남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굉장히 바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 시간 투자하는 걸 제가 최대한 절약해 주려고, 나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보려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약간 내가 다이어트 할때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다이어트해요? 매번 설명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나 딱 찍어놓으면 아그 궁금하면 제 유튜브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으면 한번 뭐 요즘은 SNS를 제가 일절 안 했거든요. SNS라는 것 자체가 귀찮아왔어요. 사실은 뭐 남에게 저를 알리는 것보다 전제 자신이 궁금했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항상 그걸 찾는 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그래도 남한테도 전달할 수 있게 좋은 게 있으면 남한테도 전달해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남한테도 이제 조언도 듣고 이러려고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부족하고 좋은 점 있으면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 있으면 항상 말씀해 주시고 그게 분명히 쓴소리죠. 세상에 쓴소리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지만 그게 저한테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항상 제 자신이 싸울 사람은 제 자신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 이런 좋은 말을 한 번씩 더 읽어주고 내 생각도 한 번씩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 이 컨텐츠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작은 마음의 불길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불이 되듯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사랑이 저에게도 전달해 줄수 있도록 저의 하느님이신 주님에게 오늘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이제 미사에 관한 그 미사에서 전해지는 그런 전례에 대해서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불마TV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항상 평화가 깃들고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 그다음 세계 평화와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사랑이 넘치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면서 불마TV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